했으니까 항상 하여튼 빠르게 똑같은 걸 하는데 좀더 빠르게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내 모든 그걸 주의력을 다해서 했는데 똑같은 걸또 해. 약간 뭔 느낌인지 알겠지? 막 그렇잖아. 똑같은 걸또 알아봐. 아니야, 긍정적으로. 그대로 생각해야지. 이런 불신이 이제 불신이 생겨졌어. 남들은 그렇지. 자, 그래. 여기 1번은 뭘까? 내용이 뭘까? 자, 이제 그거 또 풀었어? 이거는 뭐 이제 동물원 발전의 뭐 역사 나는데 그런데 몰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요 동물원 발전의 역사 말고 그 빈칸 들어갑니다. 이게 딱 그 주제는 그게 이제 소재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빈칸을 보면 동물과의 우리의 관계,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1번이야. Mirror changes in society. 자, 뭐다? Mirror? 반영한다고? 그렇지.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야?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이제 변화를 하는데, 이제 그거랑 그것이 바로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의 관계가 뭐 이럴 때는 그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둘의 관계가 좀 뭐 당연히 바뀔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사회에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더라. 뭐 이제 그런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야 예. 그 지호는 보신탕 먹은 적 있나? 개고기 먹은 적 있어? 없어? 그래. 혹시 개 좋아하니? 좋아하긴 한데. 먹을 수 있겠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래. 오케이. 자,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이제 옛날 좀 더 옛날에는 네. 그 개고기 먹는 게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일 좀 더 그렇지 개고기 다 먹는 거지 약간 그랬겠지.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
사회를 생각을 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가장 후진국 느낌? 네, 뭐 이제 그렇지 네. 맞아 그런데 지금을 보면 지금은 어때? 솔직히 보신탕 개고기 먹는 건 많이 안 보이죠? 네. 그렇지? 그래 나도 어렸을 때랑 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 해도 개고기를 좀 그래도 뭐랄까 좀 좋아했다? 라고 할 수 있어 아무튼 그랬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는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먹은 지 좀 됐어 약간 이제 그런 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선진화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물을 좀 더 아끼고 보호하는 게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이 함양되었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중국만 봐도 중국은 알지 아직도 막 조금 그런 거 다 먹지 그런데 그 사회를 보면 아직은 조금 그렇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이 친구들 얘네들은 그런 거 아예 상상조차 못하잖아 그럼 아예 그 이거 가니까 그래. 감옥 가요 감옥 절대 약간 이제 그런 거 살짝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좀 구조를 좀 잘 잡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류소님 간단하지 않아 그래 자, 그러면 아마 오늘 설명은 다 못할 겁니다. 미안, 아까 너무 좀 노효되면 해가지고 어우, 씨. 자,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좀 보면 그래. 해봐. 역사. 응. 동물원 개발의 역사는 그렇지. 동물원의 뭐 발전의 역사. 네. 알려줍니다. 어떻게? 동물과의 관계가 변했는지 시간을 걸쳐서. 그렇지.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라고 좀 볼 수 있을까? 그치. 동물원은 사회라고 생각해서 요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사회가 발전해서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발전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내가 보고 그래, 역사가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고 레산스 당연히 보는 거고 의주동 여기서 약간
뭐가 나오냐면 시간 뭐 당연히 사회의 발전은 시간으로 흘러가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레이어 나중에 시간의 개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의 발전 이것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관계 뭐 발전 지금까지 자 다음 거인 그래 두려움은 아 대체되었다 아 호기심과 욕망으로 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아 동물들을 이거 하려는 욕망 그거랑 호기심으로 되었다라는 거 그래 이렇게 그쵸 be replaced with 그러면 뭐지? 원래는 뭐야? 그렇지 동물들이 두려움의 그거였는데 이것이 동물원이 이제 생기고 이게 이제 그거 하면서 그리고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고 이들 이제 뭐지? 하고 이렇게 하려는 자, 그러면 얘가 1번 그리고 2번 그런데 얘가 디자이어만 꾸며 준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동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구, 욕망. 그래. 그래서, 동물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걸로, 바뀌었다. 뭔가 이제, 변화를 그거 하고 있죠. 그래. 여기서 나오는 게 일단은 호기심, 그다음에 뭔가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바뀌어가는 거죠. 네. 원래는 두려움이었는데 이거. 자 여기 여기서 그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뭘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위드를 바이로 쓰면 되냐 안 되냐? Fear was replaced by 돼 안 돼?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 자, 왜 그래? 그래서 이거 위드가 중요한데. 왜 그럴까? 이 replace라는 표현은 어떻게 쓴다? replace A with B라는 표현을 쓰니까. replace A with B. 자, 먼저 이거 뜻이 뭐야? A를 B로 대체하다. 그렇지. 그래,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니까 얘가 빠지면서 이제 B, P, P 되면서 얘가 빠지니까는 B replaced with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by로 by로 써버린 거죠. Replace A by B는 없으니까. 그래서 replace A with B. 아, 그래. 이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 뭐를 똑같은데 뒤에 이를 붙이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 이게 morale. 뭐가 morale? 이 위에 게 morale이 되니까. 네. morale. 이거는 moral. moral이냐 morale. 조금 다르잖아. 이건 뭘까 뜻이? 사기. 어느 팀의 사기. 그렇지, 사기 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이 사기를 증진시킨다. 뭐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뭐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moral에 또 조금 더 비슷한 게 이제 mortal 이런 거 있죠. mortal. 자, mortal. 이걸 moral. 발음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mortal. mortal은 뭐죠? 이거는 죽을 수 있는. 무슨 말이야? 죽을 수 있다는 게?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만약에 이모로 하면 죽지 않는 뭐야? 불멸. 그 한마디로 얘는 불멸이 아닌 거지.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모로. 그치. 항상 모르고 잘 맞힐지 모르니까. 그래요. By the way. 자, 여기 더 by the way 더 얘가 나오고 S R treated 그리고 BPP 이거는 완전하죠. 대우받는 거지. 그래, 여기가 이제 관계부사. 이제 뭐 that이나 뭐 동물들이 대우받는데 대우받는 거. 여기서는 이제 by가 나와서 이제 뭐 by 위치 쓸 수 있고 뭐 in 위치도 여기서는 이제 쓸 수 있어. 왜냐면 둘 다 어떠한 방식으로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그렇고. 자, 그러면 그 동물을 취급하는 그런 모습, 으로 인간의 사회를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을 취급하는 방식이 사회를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랬는데 자, 다음 거. 그래. 네, 인간 사회가 자, hierarchical. 계급적인 이었을 때 자, 그치. 여기서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죠. 여기서부터는 이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당연히 예시, 구체적인 예시인데 그래. 어떤 위계 질서를 가진 계급 조직이었을 때, 그랬을 때, 뭐야?
수집? 수집. 거기에 뭐라 놨어? 수집? 수집? 어. 동물의 수집이? 어, 독점적인 관행이었어. 너. The rich하고 the powerful.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어, 사람, 부유한 사람들. 그렇지. 어, 그런 사람들의 어, 독점적인 관행이었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어, 뭐야? 이러한 동물을 이거 하는 것이 어, 그 부자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어, 완전 이제 왔어? 어, 그래서 이들의 어, 그런 독점적인 것, 그 동물을 이제 그 수집하는 게 어, 그래서 동물 취급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때 이런 사회는 어, 계급주의였다. 라는 거죠. 어, 서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네. 어, 그치. 어, 계급주의. 옛날에, 어, 옛날에 그랬고. 자. 익스클루드가 원래 베타적인 거죠. 인클루드의 반대. 어, 그래서 베타적이어서 다 끼고 독점하는 어, 그런 여기서는 관행. 어. 그다음에 더 플러스 관행처럼 더 꼭살이라는 거. 그래야 복수 명사 맞죠? 어. 자 이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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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근데 써진아. 네. 아, 욕 나온다. 네, 뭐. 지한이, 아니 지호가 얘기해봐. 영상을 엄청 열심히 찍으셨는데. 연락 왔어? 아, 이게, 아, 그, 아, 내 중간에 전화해서 끊어졌나? 아니야. 아니에요. 때리 먹을래? 네가 전화했을 때는 어 영상을 내가 누르고 나서였어. 근데 처음부터 내 손발. 아무튼 뭐 뭐라고? 젤리. 젤리. 그래 젤리 하나로 내 마음을 달래보자. 너는 안 올라 그랬어? 올라 그랬는데. 어. 잠깐 통신만 전달하고 여자를 가먹고. 그래. 자꾸 엄마한테. 야, 애를 잠깐 봤어. 그래서 나 지금 다섯 번째 일을 보고 있어. 계속 확인하고 있어. 자. 자. 근데 이거 있잖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 방금 이거 했던 거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이거 있지. 호기심과 이 두 가지로 그 두려움,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이걸로 바뀌었다고 했지. 이걸로 대체했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동물의 소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왜 이걸 쓴 이유가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는. 근데 이거 호기심 있지. 그럼 호기심 어디 나와? 다음 문장에 나와. 그래서 이게 조금 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위에 나왔던 그 뭐지? Desire to own and control animals. 자, 요런 소유와 동물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다? 계급사회. 그래서 위에 나왔던 두 가지로 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였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계급사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오케이. 자, 뭐라고?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 아무튼 그랬고 이제 근데 나중에 later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아까 시간이 흐르면서 했었지. 네. Over time.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야? 사회가 바뀐 거야. 자, 어떻게? Enlightenment. 원래 우리 Enlightenment 뭐라고 하지? 이거 light잖아. 빛을 본 거. 너희 그 유럽 있잖아. 유럽 중세 시대. 중세 시대 다음이 뭐였지? 뭐 밑에 나오네. 아니 근데 이거 말고 이거 하기 전에. 르네상스. 그래. 중세 다음이 르네상스지. 그 르네상스가 뭐야? 계몽주의였잖아. 네. 이게 원래 계몽주의야. 계몽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빛을 보고 이렇게 인식이 깨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원래는 계몽주의인데 이게 바로 인지의 심보로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야? 원래 이 계몽주의로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뭐 르네상스가 온 거잖아. 좋아요. 몰라? 되게 간단해. 근데 그 르네상스 계몽주의로 시작해서 르네상스가 빵 했는데 그 이전은 뭐였다? 그 이전은 중세 시대였어. 그게 바로 암흑기예요. 중세 시대. 중세 시대가 암흑기야. 다른 말로 Dark Ages. 왜? 그때는 누가 그 천주교죠. 구교 이런 성당. 이 성당이 왕보다 왕만큼 힘이 세가지고 다 찍어 누르던 시대였어요. 아, 자, 이제 너 잘못했어. 너 죄지었어. 너 뒤진다. 이런 개 거지 같은 시대였어요. 그게 바로 계급주의로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졸라 이러다가 이제 인지의 진보로 빵 하게 된 거야. 왜? 중세세가 거지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아씨 그러면서 뭐 르네상스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근데 중세는 뭐 중심이었다? 예를 들어서 신 중심이었다. 그러면 신이 잘못한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 새끼들, 그 인간들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을 잘못 소개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걸로 오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 이거 뒤에 설명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언제 끝나나 했네.
기발은